하는 짓이야. 나가, 나가서. 기껏 맘 써줬더니 엄한데를 데리고 와서 엉뚱한 짓을 해? 말씀이 지나치시네요. 여기는요, 신성한 김치 공장입니다. 대기업 사칭이라 하고 다니면서 뭐요? 신성한 김치 공장? 회장님 아니었으면 당신네 회사 문도 못 열었어, 알아요? 나가자. 가자, 나유리. 아, 여보. 엄마. 다유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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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유리, 내 누나 이러지 마. 이렇게까지 해야 돼? 당신이 이러지 않아도 조금 이따 다율이 데려다 주려고 그랬어. 다율이 생각도 좀 해줘, 제발. 다율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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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율이 차에 있어. 나오지 마. 다율아! 너무하는 거 아니야? 다율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. 그렇게 잘 아는 여자가 애를 데리고 여길 또 와? 왜? 그놈이 여기 오자 그러디?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다율이 생각 그렇게 하는 여자가 애 앞세워서 여길 또 와? 억지 좀 그만 부려. 회사 당장 그만둬. 아님 다율이 다시 못 볼 줄 알아. 당신이 뭔데 다율이 못 본데? 다율이 내가 낳았어. 다율이 엄마 나야. 낳았다고 다 엄마는 아니죠. 진짜. 아직도 여기를 다니고 있다는 건 다율이 엄마를 포기하겠다는 소리 아닌가요? 그런 말은 없어요. 당신이 여길 어떻게 왔어? 난 다율이 데려가려고. 심태경 씨를 만나러 왔는데 재밌는 장면을 보게 됐네요. 당신 눈엔 이게 재밌어? 회사를 그만두지 않겠다는 소리죠? 그럼 이젠 나도 다율이를 보여주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야겠어요. 누구 마음대로 다율이 안 보여줘? 내가 아무것도 못해서 안 하고 있는 줄 알아?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? 당신이 소송으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아니, 내가 소송으로 당신을 어떻게 이겨? 잘 알면 됐네. 그만둬. 당신만 다치고 끝날 일이야. 들었죠? 그럼 우리 얘기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해요. 회사 열심히 다니세요. 나 소송 안 해도 다율이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어. 그래요? 어디 한번 지켜볼게요. 하은 씨, 소송합시다. 소송해요. 내가 도울게요. 그럴 필요 없어요. 하은 씨, 우리 태강으로 들어가요. 태강으로 들어가요, 우리.